말기 신부전 환자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혈관 이식외과 박순철 교수. 그는 최소 피부절개 신장이식 수술법과 혈액형 및 조직 불일치 환자에게도 신장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그 명성이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살피고 치료 계획을 명쾌히 설명하는 등 환자를 세심히 잘 보살피기로 정평이 났습니다. 혈관 질환 환자들은 노령 환자들이 많습니다. 응급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식인 경우에는 생체 이식도 많이 있지만 주로 야간에 진행되는 뇌사 이식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료진들이 도움을 주어서 밤에도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계속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식 혈관 내과 의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동맥, 사지동맥 등 혈관 질환 분야의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 박순철 교수. 항상 최고의 진료로 환자를 치료하고 정성으로 대하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